우리가 하이프 시술 전에 크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검사, 두 번째는 혈액 검사, 세 번째는 골반 MRI 검사입니다. 첫 번째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로 오면 자궁난소를 관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도구입니다. 보통 이제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난소에 있는 혹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궁 근종이 있는지, 자궁 성근증이 있는지, 있다면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혈액검사, 즉 피검사인데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빈혈이 있는지, 그리고 약한 수면마취이지만 몸의 장기들이 건강한지 지표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하는 지표들로는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전해질, 혈액응고인자, 그리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골반 MRI 검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하이프 시술이라는 거는 몸 안에 있는 장기에다가 에너지를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즉,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몸 속에 있는 장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밀한 검사와 우리가 영상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MRI 검사인 것입니다. MRI 검사를 하면 근종의 위치, 뭐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근종의 특성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분이 많은지 아니면 혈관이 많은지를 판단을 해서 이 하이프 치료에 대해서 반응도 어느 정도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